자, 1번부터 한 문장씩 한번 봅시다. Family라는 가족인데, this is 이것은입니다. 나의 가족. 이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There is a horse가 있네요. There is. 자, is가 나오면 여기는 하나가 나와. 하나. 어떤 한 개.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죠. There is는 무엇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A horse. 말한 마리가 있습니다. 말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I like tea. 나는 좋아합니다. 마시는 차를. 나는 홍차가 좋아요. 나는 마시는 차를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쓰면 되겠어요. This leg is strong. This leg, 이 다리는 사람이나 책상, 의자의 다리를 말하죠. Leg. 이 의자는, 아니, 이 다리는 is strong, 강한, 튼튼한 이런 뜻이죠. 튼튼한, strong. 이 다리는 튼튼합니다, 강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The giraffe 길이는 가지고 있어요. Has a long neck. 긴 목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는 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t has five fingers.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개의 finger는 손가락 말합니다. Finger. 그것은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쓰면 되겠어요. This cap, 이 모자는 is nice, 멋진. 이 모자는 멋집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쓴 것과 선생님 강의를 비교해 보면서 잘못된 것은 이제 여기다가 고쳐 넣으면 됩니다. I like snow. 나는 좋아해요. 눈을 나는 눈을 좋아해요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It's on the desk. 자, it's on the desk 있네요. It's는 뭐의 줄임말일까?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야. 그것은입니다. 자, 근데 on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 붙은 위에 장소를 뜻하는 거죠. 장소. 자, 비동사에다가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가 있으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있다. 그래서 뭐야? 그것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책상 위에 있어요라고 쓰면 되겠죠? Let's go to the zoo. Let's 이거는 let us의 줄임말이에요. 뭐뭐 합시다. 요게 동사가 와, 동사. Let's do 합시다. Let's go 갑시다. Let's eat 먹읍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go이네. 갑시다. To the zoo 동물원으로. 동물원에 가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It is under the desk. 그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다. It's on the desk이고 이거는 it's under the desk. 책 under는 어디 어디 아래니까 그것은 아래에 있어요. 책상. 그것은 책상 아래에 있어요. 뭐 어떤 물건이 책상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y cat sleeps in the box. 나의 고양이는 sleep. 자, sleep. 잠을 자다 이런 말이죠. 주어가 my cat. 3인칭 단수여서 여기에 s가 붙은 거야. My cat sleeps in the box. 나의 고양이는 잠을 자요. 어디에다 해서? 상자 안에서. 오케이. She, 그녀는 입니다. 네, not이 있네요. 그녀는 아닙니다. A nurse, 간호사가 아니에요. I go, 나는 갑니다.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Is this Sarah's bag? 자, 원래는 이게 이 this가 앞에 오고 this is 이것은 입니다. 누구? 사람 이름이네. Sarah, 소라의 bag, 가방. 이것은 입니다. 소라의 가방. 자,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요거,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묻는 말로 바꿀 때 요거 비동사라잖아요. 이게 비동사가 맨 앞으로 가고 요 주어가 뒤로 가. 영어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니까 is this Sora's bag 된 거야. 그래서 is this Sora's bag? 이것은 소라의 가방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I want, 나는 원해요. To go 가는 것을, 집에 가는 것을 원해요. I want to go home. My sister, 나의 언니는 is a nurse,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죠. 언니라고 해도 되고, 뭐 여동생도 되지만, 여러분의 동생이 간호사일 리는 없으니까. My sister, 나의 언니는 간호사입니다. This is, 이것은입니다. 뭐, a brown dress, 갈색 드레스입니다. 이것은 갈색 드레스입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19번.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고맙습니다. Very much는 매우 대단히, 매우 많이, very much. 대단히 이런 말이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A puppy 강아지를. 이것도 very much 나오는데 되게 많이. 나는 강아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쓴 것을 보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옆에다가 고쳐 쓰고 그리고 혼자서 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다 맞출 수 있도록 다시 복습하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굿 잡.